남성성과 여성성 이것도 얘기하면 막 젠더 막 시끄러워지. 제일 간명한 남성성과 여성성은 육체적 염색체에 의한 성의 차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건데 물어보시니까 가장 우리가 자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석은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은 저것 역시 한남일 뿐뭐 이러시겠지만 이건 동양 철학이나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권이 남성성 우주에서 권이 여성성을 상징하거든요. 보시면 쭉 이어져 있죠, 선이. 끊어져 있죠. 그러면 이런 게 우리 한 인간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남성성, 여성성은 다 있어요. 이성과 감성으로 하면 이제 이게 구슬들이에요. 구슬들이 있다면 한 줄로 꿰는 힘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그럼 또 여러분 또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고 또 하면 또 상황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성 안에서도 다르고 남성 안에서 다르겠지만 이런 이성 남성성이라는 게 우주에서 이런 좀 이성과 감성만 넣고 보면 이성적인 겁니다. 한 줄로 꿰는 힘. 이거는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의 구슬들. 경험에 예민하고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이런 경험들을 한 줄로 깬다는 건좀 개념적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남성 여성이 수행할 때 남성들이 이렇게 하나로 꿰는 힘이 세다면 여성분들은 하나하나의 경험을 예민하게 느끼시는데 되게 강해요. 감성적인 측면에서 강해. 이러면 벌써 막 난리 납니다. 한남 어쩌고. 제가 막 한남이지 뭐 그러면 북한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한남, 남한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 사람의 인격도 건강하겠죠. 이 조화가 중요해요. 우주의 도가 왜 음양으로 찢어졌을까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양으로. 현상계에서 이원성으로 드러날 때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요. 왜? 이두 개의 조화로 태극이란 게 뭡니까? 이 양과 음의 조화로 우주가 굴러가니까 요 조화를 이루는 게 남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부분만. 다른 거는 이런 거 가지고 뭐수 없는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럼 여자는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냐? 그런 거보다 좀더 강점이 감성적인데 더 강점이 있고 이성적인데 강점이 있다는 거지. 이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인격이 된다.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서도 뭐가 더 주가 돼 있더라도요. 이 부분이 또 이걸 그잘 조화를 이루게 해가지고 이 부분 두 부분이 나름의 맛이 나게 잘 조화시키는 게 맛이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좀더 강점이 있다면 조화시켰을 때 맛이 또 다르겠죠. 그게 또 어우러져서 화음 세계가 된다니까요. 각자의 꽃이 아름답다니까요. 저만 해도 이렇게 그렇게 막그 인간의 심리적인 것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요. 문학 같은 거잘못 즐기거든요. 그렇게 감성적인 거를 예, 그덜 즐기는 편인데 저보다 더한 사람들 많거든요. 더한 남자들. 그러면 살벌하죠, 그런 분들.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조화를 못 이루면 재미 없어지죠. 그래서 공자님도 제자들한테 그다 대부분 남자 제자들이죠. 시경을 읽어라. 그 시경에는요 여성들의 그런 연애 감정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주로 여성들이 막 이제 그 애인을 향해 부르는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밥 갈다가 부르던 노래, 뭐 님은 어디 갔나 막 이런 노래들 이걸 많이 읽혀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시경 안 읽은 제자랑 얘기하는 건 담벼락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아주 짜증 내십니다. 이런 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조화입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어느 쪽에 좀더 자기가 더뭐 좌뇌형, 우뇌형 하듯이 좀더 강점이 있을 수는 있다.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양적 에너지, 이게 음적 에너지입니다. 요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인간의 성기도 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시경이 그 당시 대중가요 가사집이에요. 대중가요 가사집. 경전이랄 게 아니에요. 그냥 중생들의 솔직한 탐진치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것만 모은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 희노애락이 발현될 때 8정도 육바라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8정도 육바라밀 이니에지에 자기도 모르게 적절하게 맞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대중가요 가사 중에 감정의 표현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된 것들을 모아놓은 게 모아놔서 그걸 갖다 시경이라고 경을 붙여버린 거예요, 공자님이. 공자님이 대단하죠. 공자님은 아주 고리타분한 분을 알면 안 돼요. 시경에 있는 그 가사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자유분방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 감성들의 표현을 솔직한 표현들을 모아놓고 경이라고 불렀던 분이에요, 공자님. 시경을 좀 봐야 공자님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도 이 이성과 감성을 조화를 이루려고 하셔야 돼요. 난좀더 이성적인 것 같아. 감성보다는 이성이 발달돼 있어. 괜찮아요. 그래도 감성이 보완해줘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그 안에서 이 육바라밀 팔정도 이니에이지가 꽃을 피웁니다. 한쪽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음양이 충돌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셔도 재밌잖아요. 학당에 감성 가득한 멘토들이 나오시면 재밌겠죠. 그런데 이제 감성만 가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감성을 자명한 개념으로 깰수 있어야 되고, 자명한 개념만 갖고 있어 안 되고, 그걸 감성적으로 하나하나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개념들. 이두 개의 조화가 제가 생각하는 수행에서 중요한 남성성, 여성성의 조화.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수행에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는 이제 있죠. 상단전에 머리에 있는 양적 남성 에너지와 하단전에 음적 여성 에너지의 조화. 이거는 에너지 체계발에서도 남녀 합일이 중요하고, 이런 양심 구현에서도 남성성, 여성성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남성성, 여성성, 뭐가 중요하냐고요? 조화요, 조화. 보세요. 하늘은 남성성이 강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다. 땅은 여성성이 강하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둘다 우리가 천지신명이라고 하듯이 천지는 진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이두 가지 이 모습이거든요. 진리에 구현된 모습.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야겠나요? 그럼 한 사람 안에서도 남성성, 여성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각자 남성, 여성이 또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갈 때도 조화가 중요하겠죠. 근데 각자 다르면서 조화가 재밌다 이거죠. 다르면서 조화. 남성들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이끄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게 또 남성성의 어떤 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사회에 따라서 또 여성성이 주목받을 때는 요즘같이 또 여성들이 또 세상에서 주도적인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근데 주로 남성성이 아까 그 꿰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로 꿰는 힘.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진 분들이 또 리더 역할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봐도. 그러니까 남성들이 세상 주도 많이 리더 역할을 했다고 막 뭐라고 하실 게 아니고, 잘했냐를 보세요. 리더 역할을 잘했냐. 여성들이 리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남성성, 여성성을 어떤 식으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올바른 리더십을 구사할 거냐. 이런 문제지. 남성들이 주로 리더 역할을 많이 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닌가요? 아까 남성성, 여성성 가지고 봐도. 여성들이 또 원치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젠더의 뭐 틀에 갇혔네 한단 말이에요. 또 뭔가 개소리들을 합니다만. 그건 다 개소리예요. 왜냐? 그 자명하지 않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니까. 그 참나 입장에서 자명하게 봤을 때 어떤가 이거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가 젠더 하나 가지고도요. 서로 터닛견이 있냐 없냐 떠들려면요. 우리가 참나 안에서 자명하게 서로 양심 분석해가면서 얘기 나눠봐야 나오죠. 그냥 지금 자기 그 편견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자기 편견들이 다그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젠더의 상이죠. 양심 빼면 안 됩니다. 지금 페미니즘이니 뭐니 막 각종 주의가 난무하잖아요. 휴머니즘이 제일 근원이에요. 휴머니즘이 양심주의입니다. 양심주의, 휴머니즘. 인간을 인간 대접해 주는 거.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각자 자기 목적이 있는 주의예요.
자기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익 집단이 되는 거죠. 각자. 자기들 이익만 중시하는, 자기들 조직의 구성원들만 혜택 보는 그런 이기적 조직으로 화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공산주의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게그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주의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한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이념이 돼버리면요. 그러면 다른 이익 집단들, 자기들한테 손해를 주는 집단들은 혐오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혐오가, 무지와 혐오가 만연해집니다. 이 사회에. 혐오는 이제 싸움으로 이어지고. 근원적인 건 휴머니즘이에요. 양심주의. 인간의 본질이 양심이라는 걸 알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역지사지하는 휴머니즘으로 가야 됩니다.